따사로운 햇살에 가을이 향기롭게 익어갑니다. 손에 손을 잡고 산등성이를 넘는 새털구름처럼 고향으로 두둥실 날아가겠습니다. 고향에 가면 교만을 벗은 순백의 겨울처럼 은빛 세마포를 입고 고백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보금자리로 날아온다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 명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낯선 나라 한국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Also, everybody from the Church of God wants to come to Korea because the Ark of the Covenant is here. So to get the opportunity to come here as a member of the Church of God is the most amazing thing you could ever dream of. So. The Most High God, our Heavenly Mother. Actually, this is the place where our Heavenly Mother dwells, the land of prophecy. So I came here to receive the water of life that you can only receive here in Korea from God the Mother.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바로 하늘 어머니입니다. 1964년 안상홍님, 하나님의 교회 설립. 1988년 등록 성도 1만 명. 2012년 5월 현재 등록 성도 175만 명. 세계 150여 개 국가, 2200여 개 교회 설립. 하나님의 교회는 반세기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머니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국경도, 이념도, 종교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170만 성도들은 어머니를 따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신 어머니는 현재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From the United Nations perspective, you can actually make a difference. 4,000시간 이상 헌신적인 봉사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라이프타임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전하려고 꾸준히 전개해온 봉사활동에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생명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어머니께 나아오십시오.